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나는 지금 MC 멘트야. 아, 여기가 지금 큰 무대라고 생각을 하고, 네, 여러분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네, 호롱풀의 주인공입니다. 요즘에 핫하게 뜨고 있죠? 자, 우리 호롱풀의 주인공이십니다. 여러분들 극순이 가수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아유, 진짜 고마워요. 엄마 세상에 뭔 돈이지구나. 네. 자, 어서 오세요. 네. 날로날로 예뻐지시고, 네, 그렇습니다. 왜? 뭐 때문에? 호롱불이 지금 막 뜨고 있거든. 저기, 금순이가 쓴 나는 쏘. 안녕하세요. 네. 제가 품바옷을 분명히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까보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높아지네, 까먹었어요. 네, 자, 우리 호롱풀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봉사활동 하시다가 정말 이렇게 좋은 일을 하시다가 좋은 노래를 곡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호롱풀 한 사람 부탁드립니다. 자, 금순이 가수님입니다. 촬영! 이따가 나는 여러분들 노래 해달라는 노래 싹 해줄게. 아셨죠? 수고했어. 감독님이 알아서 들어준대. 호롱풀이 먼저 나올지? 그래요. 어머나, 저 노래네. 아싸이.
거기에서 얻어오는 거예요. 울면서 울어도
2022년도 여러분들께 귀 호강을 시켜드릴 노래입니다. 코롱풀 금순이 가수입니다. 코롱풀 많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이, 세상에 어디 언니, 아니 우리 글쓴이 가수 인기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또 우리 글쓴이 가수님의 타이틀곡입니다. 금호상. 그리고 또 하나 또 뭐 있죠? 본인은 누구야? 하면서 두곡 연결해서 감사합니다. 왜냐면요 제가 이제 호롱풀을 다 말씀했기 때문에 이제 딴 노래를 바꿔야 돼요. 네, 여러분들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시다. 또 나를 아프게 가두고
정말 좋은 그 가수로서 그리고 그 진짜 좋은 주님 계신 분이십니다. 내가 눈으로는 안 봤어요. 내가 듣기만 했어요. 하지만 봉사를 하면서 이렇게 좋은 노래 받으셨다는 것 자체만 해도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알겠어요. 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오지 않으신다면 그냥 여러분들 다니셔가지고 노래 많이 알려주시기 바래요. 여러분들 우리 너무나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다음 주에는 어디 가지 마시고 여기 오시라고 제가 부탁 한번 드릴게요. 모르게 좋아해 누구야? 누구잖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교수님 가수님이 너무나 노래 구수하게 잘하십니다. 여러분들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저는요 같이 못해요. 어떻게 가수님하고 제가 노래를 할 수가 있어요? 어머 자꾸 이러지 마세요. 어머 사람 착을 하는 경우 사랑합니다. 언니 이렇게 좀 해봐. 그러니까. 사랑은 표현이야 표현. 어머 자취다 빵이다. 언니 아이 뭔이야? 저것도 모르게요. 드세요 드세요. 세상에. 아이 뭐가 뭐 보는 건데? 어디서 많이 본 돈인데 저거? 아니, 빨리 드세요. 마이크 대가세요. 언니 주세요. 그냥 나오자고 되지. 언니는 유튜브도 안 봤어요? 저기 있잖아요. 네,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사람.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만났을 때 유쾌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근순이 가수님 보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네, 그쵸? 나나나나 그래요. 진시몬 가수님 노래입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잘 살자. 어? 아니야. 그때 힘자며. 언니는요 무대도 어머 세상에 언니 이래야지 뭐를 아니 뭐 좀 똑바로 배워오세요. 언니는 유튜브 안 봤어요? 네? 천 원짜리 하나 주면 이거 저거 만 원짜리 바꾸실 분 안 계세요 하고 하잖아. 근데 얘 바꿔줄 사람이 없네? 다시 바꿔야지 여보한테. 죄송합니다. 왔잖아. 알겠어. 자,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잘 잡읍시다.
Oh,
맡아볼까요? 알아서 하세요. 저한테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더 막 좀 더 다운되게 더 해주세요. 아주 지쳐가지고 집에도 못 가시게 좀 아예 지겨라 지겨. 아이고.
언니 말은 나왔어? 이제 앵무새야? 이제 내가 하려고요. 그래. 가만히 뒤에서 지켜보고 있을게.